네, 이번 시간에는 VR 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HMD 기기 설명 및 구현 방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앞에 성큼 다가온 가상현실 기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비슷한 네이버 포스트가 있어요. 네이버 포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이렇게 쭉 설명돼, 잘 설명되어진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큘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토타입의 HMD 기기입니다. 참고로 HMD는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에 쓰고요. 머리에 쓰고 앞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눈앞에서 가까이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두 번째 제품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닌텐도에서 만든 VR 그 게임 기기예요. 굉장히 예전에 만들었는데 실패한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끼고 저렇게 흑백 화면을 보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기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많이 이렇게 보급은 안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사장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마리오가 TV에서 나오는 우주선에 있는 경우가 바로 스테레오스코픽. 자, 3D 입체 영상에 관련된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에 이렇게 VR 가상현실 이렇게 프로토타입 오라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프로토타입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프로토타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들이요. 최근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자, VR이랑 HMD 기기를 굉장히 보급하러 앞서는 구글에서 만든 카드보드고요. 그리고 유니티를 통해서 유니티장이라 그러는데 유니티에서 VR 가상현실을 만들 때 이렇게 그 프리셋이 되어져 있는 환경이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가 플레이스테이션 VR하고 VR에 대한 설명이고요. 플레이스테이션 VR을 할 때, VR 할때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타이틀 중에 하나인 썸머레슨에 대한 캡처 이미지 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이 그 벨브 코퍼레이션의 이렇게 바이브라는 HMD 기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HMD 기기는요. 그 저희가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그러는데 머리에 쓰고 이 기기를 보면요. 360도로 고개를 돌리더라도 360도 전체 화면에 실제 환경은 3D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다 갖춰져 있는데 그 360도 실제 영상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영상은 2D 화면의 영상이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고개를 돌리더라도 그쪽 화면에 뷰에 영상이 있는 걸 가지고 360도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영상이라고도 하고요. VR 영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시야각, 소위 말해서 기어 VR 같은 경우는요. 96도의 시야각을 가지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게그한 화면에 나타나는 화각을 가지고 시야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6도의 시야각을 가지고요. 일반적인 HMD 기기는 90도에서 12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져요. 그래서 뭐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경우는 100도 정도로 가진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핸드폰 안에 있는 자이로 센서 또는 독자적인 헤드 트래킹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고개에 따라서 그쪽 영상을 재생을 해주는 걸 가지고요. 재생을 해줄 장치를 가지고 HMD라고 그러고 그런 영상을 가지고 VR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360도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HMD 기기는요, 지금 왼쪽에 있는 기기는 여러 회사의 HMD 기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로 한 2014년도 정도의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6년도에는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저기 DK라고 적혀져 있는 게 여기 밑에 하단에 적혀 있죠?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개발자 킷인데, 이 개발자 킷 말고 소비자용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용 버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소니 모피어스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명이 모피어스였는데, 지금은 플레이스테이션 VR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어 V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회사들의 제품들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그 소비자용 버전을 사면은 그 메인 화면을 이렇게 지금 디자인하고 여기서 이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거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MD 기기를 쓰고요. 딱 보면은 저런 가상화질 공간에 저렇게 UI가 펼쳐져 있고요. 머리도 이렇게 돌려서 그 아이콘을 딱 찍으면
찍으면 클릭이 되는 그런 UX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경우는 기어 VR의 광고 이미지 컨셉이고요. 아무래도 머리만 돌리는 데는 컨트롤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나 다른 이렇게 무선 전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렇게 컨트롤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HMD 기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윈도우즈나 맥OS 10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GUI를 창시한 이반 서덜랜드가 최초에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사실 뭐 형태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몰입감이 굉장히 좋죠. 이게 HMD 기기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요, 몰입감에서 상상 그 이상의 몰입감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몰입감은 높지만 나머지 몰입감 외에 이 기기가 일단 구현하는데 상용화시키기에 너무 비쌌고요. 그리고 해상도도 낮았고, 그리고 무거웠고 불편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은 물건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반에 가면 약간 이 뒤에 설명해 보면은 이게 멀미라든가 이렇게 두통을 유발하는 그런 왜 그렇게 멀미나 두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약간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장시간 사용을 하면은 두통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이 너무 가까이, 눈이 좋고 안 좋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시력이 좋고 나쁨이 있긴 한데,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상을 최대한 눈에서 멀리 해야지만, 그래도 약간 덜 어지럽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약간 이렇게 정말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장치로 남아져 있었는데요. 2012년에 오큘러스 VR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VR에 대한 설명도 후반에 따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리프트 체감형 HMD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개발자 버전 1이죠. 그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라는 HMD를 이렇게 시제품이 나온 건 아니고요. 참고로 홀로렌즈 HMD 같은 경우는 개발자 버전 자체도 2016년 후반기에 나온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컨셉 영상에 나와서 모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HMD 기기 같은 경우는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몰입감이 좋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눈 앞에 확대 렌즈를 다른 다음에 대화면을 구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뇌를 통해서 실제 이렇게 이미지가 맺히는 거는 눈을 통해서 소위 말해 눈의 주파수를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주파수를 느끼긴 하지만, 그 주파수가 이미지 상이고 컬러라는 걸알수 있는 건 뇌거든요. 그래서 뇌에다가 다이렉트로 공각 기동대나 뭐 그런 것처럼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뇌화 돼가지고 거기다 영상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몰입감을 구현하는 기술이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몰입감을 구현하는 기술이고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체형과 스테레오스코픽 기술도 표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요, 공간 활용성이 있죠. 이렇게 제가 어딜 가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가상현실 같은 거기에서 실제 거기 간 것처럼 그런 식의 표현을 360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360도 헤드 트래킹 인터페이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도,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시점이 2016년도 초인데요. 아직까지는 무선 전송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보급화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몇 명에게 전송을 하더라도 아직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1인용, 그러니까 1인용 사용에 혼자서만 봐야 되는 사용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빛을 차단해야 되고, 이게 약간 무겁고, 아무리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쓴 것보다 착용감이 별로고,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3D 스테레오스코픽 초창기에서도요, 안경을 써야 된다는 불편한 점 때문에 보급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HMD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요, 저희가 핸드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PPI가 굉장히 높아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트가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렌즈를 통해서 걔를 확대해 보면 도트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HMD라는 게 대화면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렌즈를 끼고 얘를 확대를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고밀도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해상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약간 지글지글거리고 해상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몰입감이 떨어지는, 이게 실제 현실이 아니라 영상이구나 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HMD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VR 영상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 HMD 기기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그 전체적인 성능들이 변하고 있고요. 사용적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1분기 정도에서 HMD 기기를 세계적으로 이끄는 선두 기업들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소니고요. 그리고 벨브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스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밸브 쪽이라는 이세 군데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 뭐 가야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얘네 그세 군데 정도의 회사가 굉장히 이렇게 그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팔머 럭키라는 CEO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매니아라고 합니다. 그 매니아여서요. 이게 이 친구가 혼자 창고 같은 데서 그 미국에 이렇게 신화를 보면 창고들이 많이 나요. 실리콘밸리 신화, IT 신화, 그 IT의 이렇게 신화 같은 역사를 보면은 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가래지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팔머 럭키가 그 창고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여러 컨텐츠를 즐기려고 HMD를 제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돈도 들고 그리고 이런 걸로 개발할 건데 이렇게 같이 모금을 해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SNS 소셜을 통한 클라우드 그러니까 펀딩을 했어요. 이렇게 펀딩을 했는데 그때 많은 개발자하고 자본들이 자본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존카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합류를 했고요. 존카맥의 사람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게임 개발자예요. 존카맥의 사람이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밸브 코퍼레이션 쪽에서 이렇게 같이 되게 많이 관심을 보여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 2014년 3월에 페이스북에서 23억 달러, 2조 5천억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그 갤럭시 같은 경우 삼성에서도 사실은 VR에 관심이 있었는데 기술이 아무래도 좀 부족했죠.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 한국에 내한했을 때도 페이스북에 오큘러스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 그래요. 논의를 해가지고 삼성에서 오큘러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휴를 받아가지고 VR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 소식에 의하면은 2016년 7월에 600달러 정도의 이렇게 소비자용 버전의 그 오큘러스 VR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든가 그 스팀 밸브 코퍼레이션의 VR 기기가 2016년도에 나오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HMD 기기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실제 사실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자 버전이었고요. 실제 이걸 아직까지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2016년도, 2017년도 가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상용화해서 파는 버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HMD 기기는요, 굉장히 많은 활용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고민하셔도 나오시듯이, 영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군사적이라든가, 의료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자동차 시뮬레이터, 비행기 시뮬레이터, 그리고 사실 이게 좀, VR 기기하고 HMD가 가장 먼저 활용된 게 전차라든가 비행기 시뮬레이터 정도, 항공, 그런 시뮬레이터에서 가장 먼저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곳에서 HMD 기기와 VR 영상들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발전 규모가 굉장히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